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희미리조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별자리별 운세의 2020년 6월 운세 여러분들과 같이 뽑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또 타로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 타로 카드의 별자리별 운세는 그러니까 카드로 보는 별자리별 운세는 태양궁의 운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는 매월 며칠생이 뭐야 하는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들 타로 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들의 움직임, 점성학적인 어떤 움직임은 여러분들께 제가 그 점성술 운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걸로 조금 여러분들께 타로 카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화성과 그 금성의 사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6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 화성은 싸움의 별이고 그리고 남성의 별이고 남성의 어떤 성적인 별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별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별을 의미하는 것이 금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각을 이룸으로 해서 자 사귀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다툴 수 있다. 연인들끼리 다투거나 뭔가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안 사귀던 분들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탱탱한 어떤 팽팽한 각도를 이룸으로 해서 오히려 연애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옛날에는 밍숭밍숭하던 어떤 관계가 어떤 연애적인 관계로 탁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점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사랑과 다툼과 성과 그런 에너지가 6월 3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3, 4, 5를 보게 되면 5일은 또 뭐가 되냐면 만월이에요, 여러분. 그 만월이 5일날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사수자리. 사수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그거는 반영 월식이라고 해서 약간 반만 되는 그런 월식이 있어요. 자, 그것 또한 우리가 물론 보름달을 보고 기도를 하거나 자, 달빛의 에너지를 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쨌든 달이 가장 가까운 위성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지구에 영향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또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6월 5일 또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조금 큰 게 또 6월 21일 날 개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신월이 또한 금환일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금환이니까 또 반지 모양이겠죠. 그런 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상승궁이 개자리신 분들 그리고 개자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정말로 큰일이 6월 30일 날 그게 뭐냐면 목성과 명왕성의 합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백하고 또 순행하고 역행하면서 계속 지금 목성하고 명왕성 토성이 계속 지금 컨정션 합을 이루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자 올해 내내 2020년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점성학적인 큰 운세 저는 사실은 깊이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읽지는 못해요. 하지만 점성학에 상당히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읽는 거를 보면 너무나 좀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운세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기가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사는 개인들이 노력하고 절제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이 국제적인 일이라든지 큰 일들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별들의 전쟁에 의해서 뭔가 벌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사실은 좀 심란합니다. 자, 이 심란함 또한 별들의 영향력이겠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소소한 우리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그리고 할 것 하고 그리고 좀 선행으로서 살게 되면 이 운을
우린 좀 긍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제가 점성술 운세는 별자리별로 다시 업데이트를 그래도 무서워도 맞서서 다시 제가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해서 별자리별 양자리서부터 해서 제가 자 운세를 타로 카드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양자리부터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의 총과 자, 그 다음에 총운이 있고요. 본인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리고 양자리 분들의 사랑, 자, 그리고 양자리 분들의 가족, 그 다음에 양자리 분들의 자, 이번 달 문제점, 그리고 직업, 그리고 행운, 그리고 자, 결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모두 아홉 장 뽑았거든요. 자, 총은 이렇게 하고요. 자, 안 보여요. 보여요. 됐어요. 보입니까? 다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돼요. 됐어요. 네. 자, 양자리 분들의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완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양자리 분들께서 이번 달에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보거나 소년처럼 이 소년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바라보거나 공부하거나 기획하거나 자 그런 일들이 이번 달에 주제로 있죠. 그러면 딱 정리하면 뭐냐면 새로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랑, 연애, 직업. 사랑과 연애 똑같은가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런데 이게 본인의 모습이 있죠. 펜타클 5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카드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궁핍함. 지금 느끼고 계신 게 약간 궁핍함. 자, 그리고 금전적인 것에 대한 부담감, 자신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이번 달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이끌고 책임지고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양자리 분들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금전적인 프로포즈, 금전적인 환경이 자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볼래? 대출 받아볼래? 이거 그 돈 되는 건데 한번 해볼래? 하는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 긍정적입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막대기가 8개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애에 대한 소식들, 변화들, 긍정적인 어떤 빠르게 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연인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애는 약간의 변화 소식들 어쩌면은 양자리 분들 중에서 연인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기다림에 대한 어떤 소식들 또한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자, 보이고요. 연애 관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가정은 집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형태. 우리 집에서 있잖아요. 뭐 엄마가 그러시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그러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든지 누군가 우리 집과 관련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고
두 가지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이 이번 달 운세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주의해야 할 점은 매지션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뭔가 제안하거나 투자에 관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로,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뭔가 자신을 보여주거나 남 앞에, 보여주거나 남 앞에 드러내거나 그런 일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제안이나 사업적인 제안, 그런 제안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이번 달에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남들 앞에서 나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자. 자,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안내자를 믿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우리 원장님, 위에 분들이 나를 안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래 했을 때 그것이 믿을만하다. 그 사람을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에게 주어지는 행운은 잠깐만 뭘 해석을 안 했나? 직업적인 거. 아, 행운은 뭐가 되냐면요. 행운은 지금 이번 달에 보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가 나중에 아마 득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이 혹시나 만약 손해보는 상황이 되거든 조금 손해를 그냥 보시는 게 어쩌면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은 거기에 킹완즈의 마지막 결론은 문서, 기획, 공부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이번에 하는 건 나중에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달이 지난 다음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서 이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새로운 것과 연관이 돼 있고, 자, 본인은 약간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 환경은 어떤 좋은 제안이 있을 것 같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소식들, 재회 소식들,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집으로 생각해보면, 가정으로는 두 가지 가정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나의 기량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제의, 뭐 어떤 제의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지자.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안내자를 믿으면 될 것 같다. 이번에 행운은 내가 그냥 좀 잃는다는 기분을 가지자. 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행운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는 달 말쯤 되어서는 분명히 나의 입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영광이 이번 달 말에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달 전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리 분들의 6월달 운세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양자리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뽑겠습니다. 자, 모두 9장이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항소자리 분들 해석, 자, 타로 카드, 자, 운세 또 펼쳐볼게요. 보이죠? 자, 황소자리 분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퀸 소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여성과 관련되면서, 여성과 관련되면서 어떤 결정력, 그리고 여성의 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자, 엄마, 내지는 우리 여자 사장님, 그리고 어쨌든 여성과 관련되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냉정한 판단력과 관계되면서 여성과 관련된 일이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자, 소드에이스는 이거를 이렇게 하리라.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뭔가 딱딱딱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야망과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깔끔하니 뭔가 정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동시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깔끔하게 뭔가 정리하고 싶다. 요런 마음이 지금 이번 달 야망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본인의 상태는 어떠냐면 그런 것과 별개로 난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드 4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번 달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본인의 모습은 그렇게 돼 있고 자 주변은 어떻습니까? 주변은 시끄럽다 이 말이라. 주변은 사람들과의 경쟁, 사람들의 말, 그리고 다섯 명이 얽혀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주변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얽혀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연인은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내 연인이 약간은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연애에 대한 비밀이나 아니면 어떤 금전에 관한 비밀, 그래서 내 연인이 약간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연애운에서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가정은 러버 카드가 뜸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형제끼리 아니면은 부모들과 같이 굉장히 이번 달에 행복한 그리고 부부끼리도 합이 좋은 그런 어떤 카드가 러버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펜타클 라이트에요. 그래서 소식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 소식이 오지 않는 거. 나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자, 더디어 오는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이게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좋은 점이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소식이 조금 늦게 온다. 자, 그런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저지먼트기 때문에 뭡니까? 자, 입사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어떤 또 재회나 부활, 옛날에 있던 곳. 두 번째. 그리고, 다시 가는 것. 과 관련되면서 직업적인 면에서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 긍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있던 곳에서 오라 아니면은 두 번째 차선 이런 것들 다 좋은 소식이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긍정적인 작용은 뭐냐면 자, 움직여라 입니다. 체리어튼이기 때문에. 자, 움직여. 본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무조건, 재지 말고, 어쩌면 움직여 볼 필요가 있다. 이동해 가자. 변동해 가자. 그러면, 혹시나 이동에, 부서 이동에 대한 제의나, 자, 그런 게 있으면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 변동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이동해 가는 것이 더욱더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6월 달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자, 야망은 이번에는 깨끗이 깔끔하게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본인은 생각이 많으시고 주변은 조금 시끄러우시고, 남자친구 연애운으로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근데 약간은 사연이 그만의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은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이 조금 더디 오는 거, 늦게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재회나 부활이나 좋은 소식이나 입사 소식이나, 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두 번 만에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이게 사는 길은 움직여보자. 자, 그리고 이동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자, 그런 면으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또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거.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의 총과 자, 아홉 개를 제가 또 뽑을게요. 오, 좋습니다. 자. 뭔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습니다. 자, 가정의 행복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아, 다행입니다. 제가 6월달에 제 스스로도 좀 변화가 많아서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저에게도 다행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에이스니까, 자, 큰 제안, 큰 수익, 금전적인 돈을 갖게 되는 거, 실속적인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거. 자, 그래서 펜타클 에이스는 나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다. 총운으로 보게 되면 시작이 실속적인 시작, 긍정적인 시작, 돈과도 관련되면서 바로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자, 되고 그다음에 야망과 목표는 이번 달에 변화하겠다. 자, 변화하겠다. 빠르게 이동하겠다. 변화하겠다라는 어떤 쌍둥이 자리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 속에서 본인의 모습은 상처받았어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 본인들 모습은 아마 이번 달에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조금 견뎌야 되겠죠. 내 마음에 자, 칼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나지만 잘 견디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 본인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은 새로운 어떤 기획, 공부, 완지기 때문에 문서, 새로운 것과 관련 있는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다. 이번 달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됐죠. 끝났다. 마감한다. 또 하여튼 확정적이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랑은 안 간다. 정확하게 어떤 판단이 나올 것 같다. 자, 그게 긍정인가 부정인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마다 사실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확정적이게 변화하는 그 뭔가가 사랑에 있을 수 있다. 끝이 있다. 끝과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족은 운명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한다든지 변화한다든지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족적인 일이 되는 거죠. 자, 6월 달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의 행복이죠. 자,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가족과 같이 하는 이런 것이 모두 다 주의해야 할 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족끼리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상하게 또 마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다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4달 정도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자, 견디자. 자, 그래서 표현하지 말고 그냥 휴식하듯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행운이 가족이고 돈이라고 합니다. 자, 아프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행운이 또한 가족이고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쌍둥이 자리 분들, 다 이거 돈이에요. 처음 돈과 마지막 돈과 다 돈이에요, 돈.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실속적인 시작. 자, 야망은 어떻게 하고 싶다? 변하고 싶다. 뭔가 변해 가야 한다라는 어떤 야망이 있고, 본인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사랑은 끝남의 계기점이 있을 것이다. 자, 가족은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 그 속에서 서로 가족끼리 상처 주지 않게, 좋아하는 사람과 상처 주지 않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다리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도 나에게 행운은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다음 별자리는 개자리가 되죠. 제 개자리 거를 뽑기 전에 향을 하나 피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혹시나 우리 개자리 분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구독을 처음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일단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거기다가 만약에 새로 와서 댓글을, 선생님 저 처음 개자리인데요, 들어왔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구독, 좋아요, 댓글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향을 피웠으니까 개자리 분들 시작할게요. 자, 개자리 분들의 총과, 자, 아홉 장을 제가 뽑도록 할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오, 개자리 분들 제가 똑같은 거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오, 개자리 분들, 6월달 운세들이 다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자리까지밖에 안 했지만, 아직까지. 자, 이런 타워가 떴어요. 개자리 분들은.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펜타클 에이스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돈이죠. 자, 개자리 분들 돈 받으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은 진짜 실속적인 돈입니다. 보너스, 뭐, 대출, 아니면 사업적 자금, 또 아니면 집 문서 이런 것. 자, 그래서 실속적인 경제적인 금전과 관련되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있는 이번 달 한 달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달이죠. 자, 그 다음에 야망과 목표는 완주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망과 목표가 이 카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한다. 혼자 갈 수는 없어. 같이 가면서 시끄럽지만 다 감당해서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개자리 분들은. 개자리 분들은 좀 사람들을 잘 품어주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은 뭔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 투자도 이렇게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뭔가에 자신의 어떤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자, 카드가, 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주변의 환경 자체도 좋아요. 상업적인 환경이라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자신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 일을 일적인 일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컵이 아홉 개 있잖아요. 환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연애운에서는 돈이 많으신 분이죠. 자, 돈이 많으신 분이 펜타클 킹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돈 많은 분, 능력자, 금전적으로 실속 있으신 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돈에 대해 욕심이 약간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은 능력자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실속적인 어떤 연애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에이스 소드이기 때문에 집이 팔린다, 아니면은 이사 간다, 아이가 학교 간다, 뭔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뭔가가 가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잔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새로운 기운이 있거나 동업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있거나 새것과 관련되면서는 썩 좋은 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 물도 안 좋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개자리 분들은 물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자, 물 조심, 감정 조심, 새로운 감정 조심, 조금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직업적인 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 그래서 컵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다 겸직하면서, 그러니까 뭐 상담,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기, 내 마음을 잘 전하기 등등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운이 타옵니다. 자, 큰 변화 속에서 나에게 행운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큰 변화가, 구독자 여러분, 사고는 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타워는 어쨌든 사고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운전이나 차 조심 무조건 하시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의 삶에 조금 변화를 줌으로 해서 훨씬 더 그 기운 자체를 긍정적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에 맞서라. 그리고 열심히 변화에 어떤 동조해서 가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큰 돈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주변 환경은 친구들과 사람들과 같이 나는 화합해서 가고 싶다라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이번 달에. 자, 주변 환경도, 자,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은 돈 많은 그분이 있으나 그분은 조금 인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가정적으로는 확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자, 새로운 감정에 주의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직업적인 것은 유들하자. 유들 아시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 자, 그리고 이번에 행운은, 자, 차 운전은 조금 조심하시고, 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마라. 자, 새로운 것이 나에게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별자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자자리 분들이죠. 사자자리 분들 제가 또 요새 뽑아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의 총과,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또 여자의 카드, 또 여자분들을 제가 두 분 뽑았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픈 카드가 떴어요. 자, 감정 카드가 많이 떴어요. 사자자리 분들은. 자, 행맨.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다 놓았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의,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퀸 소드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관련되면서 뭔가 결정력 좌우되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의 냉정한 칼, 여성의 언어 이런 것과 관련된 이번 달의 어떤 총운세의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칼을 들어서 뭔가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결정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속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은 퀸컵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을 보호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어떤 냉정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자, 거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본인은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냉정하든 누군가에 대한 집착을 하든 본인은 이게 지금 컵 세 개에 물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감정의 상처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다리 분들 어쩌면 이번 달에 내 마음에 컵 세 개가 쓰러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은 나이트 환즈이기 때문에 이사 간다, 새로 시작한다, 새로 뭔가가 활동적이게 움직인다 등 약간 새로운 것과 관련되면서 뭔가 환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사랑은 좋습니다. 컵 6번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아이가 손잡고 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와서 사귀어보자 라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애정에는 감정이 충만한 어떤 한 달이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 말고 알던 사람과 관계된 그런 어떤 연애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가정은 생각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으로, 집으로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무언가가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은 뭔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변화, 환경은 변화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는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집 때문에 가정에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남편분이 좀 우울해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정적인 게 너무 밝음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다 잘 될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게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카드가 부정으로 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세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서 잘 챙기면서 그렇게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게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찬찬하게 잘 따져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게 우리 사자다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번 달에 여기 결론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결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행운일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칼, 여자의 결정력, 여자에 의해서 좌우된 너도 운이 있고 거기에서 나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나는 어쩌면 좀 아플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환경 쪽으로는 변화하는 어떤 환경이 이번에 펼쳐져 있고요. 연애는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되면서 어떤 연애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가정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을 수 있고 너무 긍정적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운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다. 자, 우리 다다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처녀자리 분들, 구독자분들, 처녀자리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처녀자리 분들 이제 한번 볼게요. 또 뽑던 거 여러분들께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러버, 자, 저지먼트, 뭔가 세트로 나와, 천사분들이 여기 세트로 나오셨어요. 자, 천사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8번이거든요. 그럼 일한답니다, 일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자, 그래서 일한다, 공부한다, 열심히 한다, 라는 운세적인 카드가 전자리분들의 뜻이 펜타클 8번이죠. 그래서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거, 자, 바쁘다, 돈 벌면, 자, 내 몸이 움직인 만큼 돈이 된다, 이렇게 돼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리분들은 금전적인 환경에서 나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어떤 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야망과 목표는 장사를 잘하고 싶다. 아, 이게 장사꾼의 카드거든요. 장인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장사를 잘하고 싶다. 영업적인 성과를 얻고 싶다. 장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선은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 속에서,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10번이죠. 그러면 우리 구독자 본인들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일단락을 내고 싶다. 그래서 출근한다. 아니면 안 한다. 연애한다. 이사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한 어떤 것을 일단락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선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은. 자, 근데 주변 환경은 내가 미숙하지만 내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 사랑은 성과물이 있는 거죠. 자, 행복하고 뭔가 웨딩인 듯, 춤추는 듯, 굉장히 행복한 카드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전사리 분들 이번에 사랑운 좋네요. 자, 사랑하고, 안아주고, 행복하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괜찮다. 이번 달에. 자, 그 다음에, 자, 가정은 나이트컵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 감정적인 어떤 제안을 들고 오는 거라서 좋죠. 그래서 신혼부부는 더욱 좋을 것이고, 우리 집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든, 누가 그렇게 하시든, 부부끼리도 굉장히 컵 나이트로 잔을 쫙 들고 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복한 어떤, 가정의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부정적인 게 지금 러버가 떴어요. 부정이 왜 러버가 뜯는가? 요 생각이, 제가 요 전체적으로 좋은데. 자, 그래서, 부정의 작용이 러버라고 하니까 어쨌든, 가정으로는 괜찮고 다 괜찮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혹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 전산의 여러분들, 말썽이 안 생기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뒷담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좀 안 생기게 이번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산의 분들은.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기는 않아. 금전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아직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혹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입사하시려는 분들도 올 건데, 분명히 소식이 올 건데, 이번 달에는 천천히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 마시고, 자, 금전적인 소식이나 여타 소식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번 행운은 뭡니까? 소식이 온답니다. 분명히. 한 번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만에 분명히 소식이 올 거니까,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가지고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열심히 한다. 내가 내 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장사를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금전적인 환경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성공의 환경도 지금 주변 환경에 야망과 목표도 잘 될 거라는 어떤 야망과 목표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주변의 환경도 나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애정은 좋고 그 다음에 가정에도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카드가 뜨고요. 근데 주변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언어로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뒷담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소식은 늦지만 분명히 두 번째 소식으로 올 것이다. 자, 긍정적인 소식으로 올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 천사리 분들은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리 분들의 6월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 분들 제가 또 뽑아볼게요. 놓을게요. 아까 양자리하고 또 비슷합니다. 카드가. 아, 여기는 열로 들어가고 이런 야망과 목표가 이런 카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아이고, 나 이거 상처받는 카드가 떴어요. 자, 자. 우리 천칭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만지 페이지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획, 새로운 일, 새로운 부서, 약간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일과 관련되면서 이번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속에서 뭐냐면 이게 약간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잘 되었으면 하는 금전적인 면에서 좀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원활하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천칭자리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자, 다스려내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력 보충을 해가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됩니다. 이번 달에 그래도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전칭자리 분들한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에서는 새롭게 내가 여행을 가거나 새롭게 여기도 좀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뭔가가 조성이 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과 관련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상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약간 재는 듯한 두 가지 상황으로 재는 듯한 어떤 연애 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떨까? 헤어지면 어떨까? 아니면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이렇게 해서 연애적인 면에서 조금 재는 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이 이사하거나 변화하거나 약간 이사와 변동수가 집안으로 들어와 있고 약간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집안에서 어디를 약간 움직이거나 여행 가거나 이사하거나 자 그런 일들이 집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안 좋은 거는 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확하고 확정적인 거, 자, 그런 게 이번에는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리뭉실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확정적이게 해서 한쪽을 선택을 해서 자, 깨끗하게 뭔가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윗사람, 사장님, 남자의 영향력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남성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칭자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거 하죠. 승진하죠. 승진할 수 있는 거고, 왜?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왕과 승진과, 자, 그리고 왕의 위치와 남자와 어떤 관련된 어떤 직업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이번에 전칭자리 분들은 행운이 마음 상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픈 만큼 나한테는 긍정적인 작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위로입니다. 위로. 아이고. 자, 어쨌든 행운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행운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거. 자, 그 야망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가진 생각은 금전적인 원활함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고, 본인이 다스려내야 되는 어떤 환경에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게 약간 주변 환경에 펼쳐져 있고, 연애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정으로는 이사, 이동수, 난동수가 들어와 있고, 자,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건 좀 별로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성과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행운의 요소가 있습니다. 전칭자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배? 자, 여러분 이제 정갈 자리죠. 자, 정갈 자리 거 제가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정갈 자리 분들, 자, 총과 자 아홉 개 또 제가 뽑아 볼게요. 에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자, 정갈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면 엠프로예요. 그러면 나라와, 자, 그리고 윗사람과 남자와 약간 그런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엠프로라는 것은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세력과도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승진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계시면 정결자리 분들에게는 승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남자와 윗사람과 승진과 그리고 나라의 세력과 약간 관련 있는 그런 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야망과 목표가 컵 5번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어쩌면은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지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키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상하지만 해야 할 거는 해야 되고 가야 할 거는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인은 매지션이니까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진 능력이 되는 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자, 거기에 주변 환경은 크게 변화하는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변화해서 아마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근데 타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주변 사람들 사고 나지 않게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연애. 여성이 월드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임신한다, 결혼한다, 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사랑에 대해서 확정적이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족은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묶이는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답답한 어쩌면 그런 것이 가족에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뭔가 중독되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독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나이트 완즈는 내가 가진 열정이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될 거야. 자, 모르지만 하면 될 거야.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것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생, 새거 이런 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능숙한 것 위주로 이번에 정갈자리 분들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거는 감정적이게 임할 필요가 있다. 예전 사람과 관계 있을 수도 있다. 예전에 부서와도 관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전과 관련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운은 여성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 말 듣자. 자, 그리고 엄마 말을 듣자. 그리고 조금 더 감정적이게 생각하자라는 게 우리 정갈자리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엠프로 카드는 왕과 자 권력과 그리고 나라에서 오는 그 뭔가와 인연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다 행복할 순 없어.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상처받지만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본인은 다양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주변 환경은 좀 변하는 그런 주변 환경에 있을 수 있고 자, 사랑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고요. 자, 가족은 약간 매달리거나 중독돼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조금 더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련이 있고 행운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엄마 그리고 감정적이게 정서적이게 행동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행운이 될 수 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펜타클 에이스입니다. 직업적인 면에 데빌이에요. 볼 제가 거기 있는 거를 다시 올라와 다 뽑았습니다. 자, 사수자리와 정갈자리가 묘하게 연관이 되어 있네요. 자, 사수자리 분들은 자 보세요. 자, 사수자리 분들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은 킹 완즈이기 때문에 이게 문서와 관련이 있게 되고 남자의 권력과 관련이 있게 되고 지도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지도력과 남성과 자 그리고 문서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야망과 목표는 새로운 것과 새로운 곳에 임하는 새로운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운이 이번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뭔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것의 시작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같고요. 자, 본인은 어쩐 큰 제안, 실속적인 제안, 금전과도 관련된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이번 달에 사주자리 분들에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돈을 절약하는, 쓰지 않는, 약간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 환경에 돈을 좀 아끼려는 그런 주변 환경에 있을 것 같고요. 연애는 남자가 매달려 있죠. 그럼 그가 나를 생각하면서 매달려 있는 거고, 우리 사주자리 분들이 연애를 생각하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대로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유지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연락에 관한 거면은 연락이 없을 수도 있죠. 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 사주자리 분들,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정은 조금 시끄럽죠. 그래서 집과 관련되면서 뭔가 약간 조종하기 위해서 조금 시끄러운 그런 어떤 일들, 문서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집과 관련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부정의 작용은 이게 변화하는 거고, 내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어떤 운명적인 작용. 자, 그래서 운명에 반복되는 것이 부정적인 작용. 자, 그래서 이거는 내버려 두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적이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직업적인 거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감수하고 가야 되는 어떤 대비.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고, 자,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직업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행운은 엠프로입니다. 남자, 권한을 가진 남자, 나라에서 오는 것, 조금 큰 세력이 있는 남자, 문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운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 사주자리 분들에게. 자, 청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킹완즈는 남성, 문서, 권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서나든지 새로운 일과 우리 사주자리 분들이 이번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본인은 큰 펜타클, 좋은 기획이라든지 금전이 되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돈을 조금 아끼는 거. 연애운은 남성분이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가족은 문서나 여타 면을 위해서 조종하고 조금 시끄러운 거.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 자꾸 시절의 인연, 반복되면서 자꾸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매달려 가야 되죠. 변화 줄수 없다. 자, 그리고 불로소득,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왕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뭡니까? 남자, 문서, 나라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주자리 분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이 될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다음에 염소 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또 제가, 카드 한번 놓아서 해석할게요. 자. 근데 6월달에 대체적으로 카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죠.
보기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염수자리 분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염수자리 분들이 뭔가 끝나고 마감하고 끝내고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분 자,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뭔가 단계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조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 끝에 뭔가가 끝나는 그런 어떤 한 달의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의 야망은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내 목표대로 쭉 그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어떤 게 있고 본인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소드로 어떻게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어떤 결론을 보는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요게 주변은 이렇게 해볼래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이 들어온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주변 환경은 자, 사랑은 지금 이게 사랑은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약간은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보는 것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적인 면에서 약간 피해의식이라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래서 썩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연애운 연애운은 조금 별로예요 우리 염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정은 킹소드니까 어떤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이사한다 변화한다 승진한다 아니면 학교 간다 등등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칼이 가정으로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가진 어떤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내 스스로 머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거 썩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는 이동하지 말자. 그대로 있자. 변화하지 말자. 그리고 돈을 좀 아끼자. 그래서 움직임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것이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되거나 그런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긍정의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칼 10개이기 때문에 뭔가 정리하는 어떤 그런 칼 10개의 운이 뜨고요. 자, 거기에 뜨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의도대로 열심히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열심히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주변 환경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련이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사랑은 썩 좋지가 않아요. 내 것을 보고 있거나 좀 찝찝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이고 자, 가정으로는 결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다음에 공상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자.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에게 이번에 좋은 행운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자, 운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됩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또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엠브로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라적인 일이 자꾸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총원으로 봤을 때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데스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끝남, 마감, 끝, 새로운 시작, 분명히 확정적이게 끝이 나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물병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야망은 조금 심사숙고. 자, 그리고 내가 잘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활달한 기운은 조금 좀 덜합니다. 어쨌든 내가 잘 사력 있게 잘 판단을 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에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어요.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은. 자, 그래서 내가 마음 아픔이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서는 소식이 오거나 변화하거나 약간 변해가는 어떤 변화에 관한 어떤 것들이 물병자리 분들에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펜타클 에이스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제안이 있거나 뭔가 뭐 프로포즈 아니면 집을 살까 같이 살아볼까. 자, 그런 어떤 실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사랑에 관한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가족이 답답해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답답해서 뭔가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가족 카드에 뜨고요. 그래서 조금 살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조금 답답해하면서 그럴 수 있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작용이 지금 이거는 엠프로예요. 그러면은 남성의 권위, 딱딱함, 그 다음에 나라에서 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남자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조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8개, 9개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마 성과를 내는 것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약간 한적하기 때문에 활달한 기운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어떤 금전의 성과가 있는 한 달이다. 근데 활달한 기운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은 분산 투자랍니다. 그래서 올인하지 말고 나누어서 가치를 잘 따져서 임하라. 이게 긍정의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데스 끝난다. 헐밋에 심사숙고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본인은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처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변 환경은 변해갈 것이고, 소식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로포즈, 그런 거, 연애 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은 어떤 아이나 엄마나 누군가가 조금 답답해 할수 있으니까, 좀 살펴야 된다. 자, 남성의 어떤 지도력, 영향력,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있으나 활달하지는 못하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작용은 분산 투자하자. 가치를 잘 따지자. 자,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렇게 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10개를 뽑았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분들을 왜 그런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충과 야망과 목표. 자, 그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소드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영향력, 왕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남자의 영향력, 결정력, 결정돼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칼든 남자는 능력자예요. 기술적인 능력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산뜻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조금 매정하다.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 이번 달에는.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가진 목표가 뭐냐면 예전에 좀 미숙하고 좀덜 됐고 그다음에 부정확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끝내자, 마감하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번 달에. 자, 그래서 불안함, 그리고 생각이 많음, 생각에 생각을 더함까지 해서 묵고기 자리 분들이 원래 그거 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어떤 한 달이 자, 보입니다. 조금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아낀다, 그대로 있다, 실속을 따진다 등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조금 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잰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살면 어떨까, 안 살면 어떨까, 이 사람의 돈은 벌이는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경제적인 면,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비전들 그런 거를 따지게 되죠. 사실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금전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비전들이나 그런 것을 막 따지는 어떤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가정은 편안합니다. 조금 외로워할 수, 엄마가 외로워하실 수는 있는데 돈 아홉 개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물고기자리 분들이 크게 가정으로는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 부정적인 작용은 빠르게 오는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소식, 여행,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으로 오는 거, 편지 오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좀 면밀히 잘 판단해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 한 가지를 굳이 결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을 욱하게 보여주지 말고, 자, 감정적으로 살살살 잘해서 사람들을 잘 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대화로, 정서적인 면으로 잘 하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의 작용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뢰하든 뭘 하든 다 전문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하나 더가 가정 카드가 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주변의 사람들과 다 행복해 하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총운은 남자의 결정력, 확정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가진 생각은 잘 보충하여서 이번에 깨끗하게 하자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인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변 환경은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랑은 조금 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정으로는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르게 오는 메시지들, 정보들, 편지들 이런 거 조금 체크해야 되죠. 자, 이번에 6월 달에 또 수성 역행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살펴야 될것 같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킹컵 직업적인 면에서 감정적으로 잘하자. 자, 그리고 행운은 전문가와 집안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그게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문구 자리 여러분들 6월 달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6월 달 별자리별 타로 운세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제가 쭉쭉쭉 읽어드렸는데,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행성들이 굉장히 역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자, 그리고 조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고,
6월달 잘 보내시고 7월 우수해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